세 명이 바디로 퀴즈를 내는 세 바퀴의 무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퀴즈를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모양을 잘 보세요, 모양. 자, 이 모양, 이건 뭘까요? 사다리 아닙니다. 그 있잖아요, 우리 운동할 때 발에 신는 거 뭐예요? 깔창, 신발 맞아요. 신발 맞는데 거기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위에, 여기 있는데 우리가 급하게 신다가 이거 말려서 막 들어가잖아요, 이거. 자, 이거 정답 뭘까요? 신발혀 땡입니다.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신발에 들려 있는 거 신들림. 다음 문제. 자, 굉장히 쉽습니다.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이거 뭘까요? 강강술래 아닙니다. 그 우리 이제 편의점에서 음식 데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전자레인지 맞는데 그 밑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잘못 끼우면 음식 안 들어가서 한쪽만 있고 이렇잖아요. 이거 정답 뭘까요? 네? 바퀴? 바퀴 아닙니다.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그란 게 땡 하면 멈추죠. 동그란 땡,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이거 뭘까요? 모양 잘 보세요. 네? 변기 아닙니다. 그 있잖아, 우리 등산 가방이나 헬멧 같은 거 할 때 탈칵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부러지면 헐거워져서 헐렁헐렁 하잖아요. 이거 이름 뭘까요? 버클 땡입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딸깍 내가 밀어넣잖아요. 딸내미. 아이고 우리 딸내미. 다음 문제.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자, 이거는 뭘까요? 예? 달팽이 아닙니다. 그 있잖아요, 우리 공사장에서 길이 잴 때 쭉 뽑아서 쓰는 거. 줄 잡았는데 그때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 우리 어렸을 때 발 밟아가지고 이렇게 기지고 하잖아요. 이거 정답 뭘까요? 꼬리 아닙니다.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길게 끼워서 빠지지 않게 빡 고정하는 거. 길기 빠빠. 자, 저희 세 바퀴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